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쁘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현이 표정이 너무 웃긴데. 오늘 제가 어제는 혼인잔치를 갔다 왔죠. 아까 찬양했죠. 혼인잔치. 혼인잔치를 갔다 왔는데 뭐 완전히 진짜 신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 신랑 신부 쪽이 다 이렇게 크리스찬이고 해서 집안은 아닌 분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신랑 신부가 기독교 그걸로 이제 예배 목사님이 주례 보고 뭐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해서 막 해서 힐송 막 찬양 젊은 사람들 찬양 나오고 신부가 막 찬양 나올 때 춤을 추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행진할 때 이렇게 막 가볍게 춤추기도 하고 막 목사님이 설교도 거의 없었어요. 한 3분 무슨 설교인지 내용도 없고 그냥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보통 때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하고 있었지 않았나 할 정도로 그 큰 남의 결혼식에서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냥 회당에서 원래 꿈꾸는 예배가 회당에서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얘기하고 여러분이 질문하면은 나 그거 대답해주고 그냥 그렇게 하는 예배가 꿈이거든요. 그래서 좀 예배 형식이 내가 갖고 있는 틀에서도 좀 더 어차피 격도 많이 없었지만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근데 이제 그 예배가 시작할 때 곧 있으면 제가 은수자매 또 주례 봐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되게 젊어. 그래서 제가 보경이한테 카톡을 해봤어요. 야 보경아 네가 몇 년도에 결혼했지? 내가 보경이 그 결혼이 첫 주례였거든요. 그래서 그거 몇 년도였지? 했더니 그게 8, 9년 됐나 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랑 비슷한 것 같더라고. 한 40대 중반이 됐거나 안 됐거나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막 하시는데 뭐 신랑한테 뭐라고 이렇게 뭐 신부를 이렇게 합니까? 뭐 영원히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랑이 네! 이러니까 막 웃으면서 너무 재밌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웃어 다시 웃었더니 신랑이 더 크게 이렇게 막 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 막 어떻게 해주시고 막 눈을 감고 기도하시는데 눈을 한 번도 안 떠. 눈을 한 번도 안 뜨고 그 분위기로 가는데 하니가 옆에서 그 시작되기 전에 잘 봐뒀다가 요새 트렌드는 저 어떤가 잘 봐뒀다가 주를 저렇게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딱 보고 있었는데 그 너무 자연스럽고 이렇게 하는 이 분위기가 너무 나 예배 진짜 저렇게 저 사람들 예배 그냥 소모임 같이 드리고 있는 형태로 그냥 결혼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저쪽 막 뭐라고 하면 한쪽에서 막 아멘 이러면서 막 좋아가지고 막 다 난리치고 막 이러고 있고 여기 신부 측에 제가 앉은 자리에서는 여기 큰아버님 뭐 가족들 뭐 여러 사람들 또 다른 데도 두루두루 안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보는 거야. 얘네들이 뭐 하나. 그리고 내가 결혼식에 이걸 초대받아서 온 거고 우리 가족이 결혼하고 있으니까 그냥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냥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좋아서 이러고 막 하고 크리스찬이 볼 땐 좋아. 우리도 막 흥이 나. 젊은 막 찬양에다가 막 이런 거 하고 그러고 들어오는데 너무 흥겹고 거기에 이 사람들만 배제시키면 안 믿는 사람들만 빼고 하면 정말 좋은 결혼식 그리고 너무 신나는 진짜 혼인잔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는데 거기서 오는 괴리감 이건 정말 잘못됐다. 무슨 이런 결혼식이 있나 라는 생각이
아니 대부분의 결혼식이라면 99명의 믿는 사람이 들어왔고 한 명이 아니면 그한 명을 건지려고 설교의 내용이 아니면 그 형식이 어떻게든 그한 명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한 명이라도 더 건져보려고 하나님 진짜 계세요가 한 번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신랑 신부 결혼식에 다 나와서 그 찬양해주러 나오는 친구들이나 뭐 하는 내용들 기도도 막 엄청 많이 했고요. 거의 부흥회가 차더라고요. 막 이렇게 하는데 성령 대망의 뭐 약식 그 정도 된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좋아서 이렇게 하는데 어제 제가 그 결혼식 갔다 와서 잠깐 몇 분하고 나눴어요. 나눴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그 종교의 용에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했던 저기 해피데이 집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옛날에 그거보다 더 했대요. 그냥 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아유 하나님도 모르는 것들 니들은 빠져 니들은 지금 지옥 갈 것들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제껴놓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것들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혼식에서 보는 그들의 모습은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내가 볼때 느낌은 너네는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너희는 뭐 별거 없어 이런 정도는 아니고 그냥 지들끼리 좋은 거야. 그 사람들은 안중이 없어.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좋은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다가갔다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이런 부분에서 뭐 이렇게까지 하냐고 하면 그거 갖고 너희는 빠져 이렇게 할 정도의 사람들은 아닌 것 같고 아 그랬구나 그랬군요 이러면서 이렇게 뭔가 좋게 좋게 이렇게 얘기해 줄 만한 그 정도의 사람들은 된것 같아요. 그 종교적으로 완전히 똘똘 뭉친 그런 사람들보다는 좀 나아. 근데 뭐 그게 50보 100보지. 그 결국에는 강남역에서 예수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팻말 들고 돌아다니는 분 있잖아요. 아주 유명하신 분. 몇십 년을. 내가 강남역에 안 가본 지꽤 돼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추천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분이 있었어요. 되게 오래.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너네들은 천당 가고 천국 가고 안 믿는 우리는 지옥 간다는 거지? 아유 에라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반감을 갖고 믿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보이는 거지.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뭐라고 있는 거냐면 물론 종교의 영이 씌워져서 그렇게 더하게 하고 있는 거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거는 안티죠. 예수님 안티죠. 예수님 안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혼식장에서 보는 이 모습들은 어떻게 보냐면 왜냐하면 또 이분들이 보니까 영성이 있어. 그 영성적인 거를 사모하고 막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찬양이나 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아버지를 찬양하는 거예요. 주를 찬양해. 뭐 예수님을 찬양하든 하여튼 주를 찬양하는 내용이고 주를 높입니다. 우리는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내용이 다 그렇더라고. 그렇게 막 기도하고 그렇게 목사님이 뭐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 막다 같이 할때 신부도 진짜 여기 손을 이렇게 갑자기 들더니 신부가 막 이래요. 앞에서. 그러니까 그 영성적인 부분을 느끼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알고 있는 자들. 이 영성적인 이 부분에 유의가 있는 거죠. 영적 유의를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 애들 생일잔치예요. 우리 애들이 생일이 됐어. 친구들이 다 모였어. 그래서 이제 생일 파티를 이제 한다고 다 모였는데, 우리 집에 와서 이제 다 생일 파티를 한다고 쳐봐요. 치는데 얘네들이 다뭘 하냐면 수환이 아빠 최고! 이런 게임이지. 수환이 아빠가 잘하셨습니다. 왜뭐 아들을 놔줬잖아. 그죠? 수환이 아빠 멋쟁이! 이 생일잔치도 이렇게 상 차려주시고 수환이 아빠 멋쟁이! 수환이 아빠밖에 없어! 이렇게 해준다고. 했어. 근데 아빠인 내 입장에서는 어떨까?
그러면 그 생일 성경에 나오는 그 혼인잔치에 초대할 때그 아버지 마음도 혼인잔치에 와가지고 내 아들이 혼인잔치에 오라고 해가지고 너네들은 다 나를 좋아해라, 나를 기뻐해라, 나에 대한 얘기만 해라 이거야. 아니 그 결혼식이 누구 결혼식인지 모르겠더라고. 그 결혼식의 주체들은 싹 빠졌어. 온갖 내용이 다 하나님이야. 하나님만 있으면 금도운도 다 필요 없고 저 하나님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이렇게 맞지. 그게 맞아. 맞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생긴다라고 한 거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뭐 했는데 이제 금도운도 막 생겼어. 그래서 돈막 생겼는데 됐어요 이런 거다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라고 했어 내가. 그건 아니잖아. 생겼으면 생긴 걸로 감사하면서 이걸로 기뻐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그 단계를 넘는 데 있어서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질 때그 내용들의 어떤 제목들이 풀려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 지금 결혼을 하게 됐잖아. 그러면 그 내용대로 이게 지금 가고 있는 거냐고. 그럼 그 결혼식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요새 이렇게 신나게 찬양 듣기도 어렵고 이런 분위기도 맛보지도 않았는데 너무 좋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믿는 사람들이.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 거기서 우리 차라리 여기서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얼마든지 판패놓고 우리 하나님 얘기하려고 모인 거니까 하면 되죠. 그보다 더하게 해도 상관없어요. 없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네?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돼선 안 되지. 그 결혼식은 하나님 아버지가 차려줬을지라도 주인공은 우리 아들 생일이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 우리 아들 결혼식이야?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 그거 자체도 빠졌어요. 그리고 영적 유인 거지. 그리고 거기서 뭔가 다들 은혜 받을 요량이 있는 정도로 다들 사심이 있어. 그래서 은혜를 받고 좋다 이렇게 하는 그 내용. 하여튼 밥은 결혼식 중에 최악이었고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영적 유의 안에 들어가면 그것만 좋아서 그런 집회들을 계속 가게 되고 그런 찬양들 하는 데만 쫓아다니게 되고 하는데, 그때그때만 좋을 뿐이지 채워도 채워도 그것도 종교의 영이 관여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어 그들이. 내가 봐도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받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야.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다 가. 하나님이니까 다 가. 그 개념이 아니잖아. 이 땅에서 잘 풀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이 땅에서 잘 풀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 과거에도 질문하더라고. 저는 과거에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알고 돈을 믿는 사람으로서 막 이렇게 더 보여주려고 없는 와중에도 돈을 이렇게 더 써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면서 더 썼는데 왜 저한테는 돈이 안 생기죠? 근데 이제 다시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금도원도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돈이 너무 좋고 돈에 대한 그 생각도 없고 코인 날려먹은 것도 이제 아무 생각도 없고 그거 부담도 안 되고 그걸로 맨날 백날 고민했는데 그 코인 걱정도 이제 안 되고. 그런 와중에 이제 그렇지만 믿음으로 또 없는 와중에 돈을 그렇게 쓰면 될까요? 이 질문을 하더라고. 그건 아니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마인드로 바뀌었으면 내가 어느 재정적인 거, 금전적인 걸 써야 되는 자리에서 일부러 찾아서 그걸 나타내 쓰는 게 아니고 자신 있게 내가 이런 용도로 이걸 이렇게 썼을 때 하나님 당연히 채워주신다고 자신 있게 쓸수 있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럼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쓰는 그런 개념은 아닌 거라고. 이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들이. 종교적인 생각들을
종교적인 걸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을 주로 많이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종교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야 힘 빼 힘 빼 교회만 하나님인 게 아니라 너한테도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 좀 이제 세상적으로 잘된 걸 보니까 이렇게 해서 예배나 뭐 헌금이나 뭐 이렇게 기도나 말씀 보는 거나 이런 거 다 너무 열심히 자기 스스로 잡고 가는 부분들 놓으라고 등한시하라고 이렇게 내려놓으라고 했더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이 걸려요. 뭐가 걸리냐면 그냥 밖에서 볼 때는 그 종교생활 하는 게 되게 해이해진 사람들로 보여. 주일 성수도 자신 있게 빠지고 아내도 편하고 하는 거는 제대로 받아서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성경 받았고 이 부분이 내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은 어느 단계에 이르냐면 맨날 얘기하잖아요. 원래 하고 있던 그 종교생활 열심히 하던 것보다 지가 좋아서 더 나오고 싶게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 한참 은혜 받을 때는 특히 더 그렇죠. 그게 더 되고 과거에도 제가 은혜 받았을 때 사모님한테 뻥 엄청 쳤어요. 맨날 저 어디 가서 회사 때문에 어디 출장 가는 것 같이 얘기하면서 어느 집회 가 있고 그때 차 안 가지고 다닐 때라 어떻게 하면 전철 끝나는 시간은 이거 재다가 이거 막차 타고 들어와야 되니까 그것까지도 계산해갖고 그렇게 나올 때도 아쉬워갖고 더 있고 싶은데 막 이렇게 하면서 한 세월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난 사모님한테 거짓말을 했어. 왜냐면 사모님이 안 좋아하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혼자 은혜 받았다고 해서 사모님한테 와서 야 하나님만 있으면 됐지 다 필요 없어. 이제 하나님만 계시면 다 되는 거야. 우린 이제 다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천국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더 중요하지.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최고인 거야. 나 말리지 마. 이렇게 나가면 그럼 우린 생활을 어떻게 하고 울고불고 더 싸우고 난리 나서 이혼했을걸? 대부분 이 방법을 선택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걸 뭔가를 아주 막 모든 사람들이 나 이건 내 믿음이지 나 하나님한테 뜨고 난 이걸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하는 거 아 당연히 거짓말을 해야지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내 거짓말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거 하나님이 그걸 뭐라 하시겠냐고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그렇게 했으면 사모님도 난 절대 그런 하나님 안 믿어 그랬을걸? 어떻게든 지혜롭게 살살살살살살 해갖고 하나님을 들어가려면 벽을 치게 하면 안 되잖아. 에? 어제 결혼식 와서 벽 친 사람 많을걸요? 그거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나가는 사람도 있던데? 막 가도 너무 많이 갔어. 그러면 믿는 사람들만 오라고 하던가. 너무 좋죠. 힐송 그 콘서트 하고 이럴 때 가면 너무 좋죠. 근데 거기 안 믿는 사람이 올 리가 없잖아. 그거 좋아하니까 가죠. 에? 여기도 가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예배 중에 뭐 전도해서 온 사람들도 올 수 있고 뭐 이 수준들이 다 다르니까 그거 다 맞춰서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는 좀 저쪽보다는 더 편하게 해도 되겠다 싶은 게 다 성령도 받았고 이야기 그렇게 많이 듣고 있는데 네? 여러분의 문제는 그 다음이 더 문제예요. 영적 유희. 영적 유희가 빠지면 이렇게 막 은혜 받는 것만 더 사모해갖고 막 그런 영적인 감동들 막 더 사모하는 걸로 그런 걸 더 쫓아다니게 되고 그런 부분들에 더 그거가 하나님인 건 아니잖아. 하나님을 제대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반숙이 아니고 완숙이 되면 별거 안 해요. 그냥 편하고 그냥 이렇게 뭔가 뭐 두루두루 다 좋고 다 예쁘다 할 수 있는 거. 온 만물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만물하고 정말 같이 사는 것 같고 먼저 설명한 것 같이
이렇게 온 자연 안에 내가 있는 것 같고, 왜냐면 그 자연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 그게 하나님 거이면서, 그게 하나님 거이면서, 사실 하나님 거라는 건 그게 다 우리가 다 하나인 개념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서 이걸 따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선악과 먹고 나라는 주체를 잡으면서 이걸 따로 보기 시작한 거라고. 그 전에는 옆에 와서 내가 농사 짓고 있는데 풀 뜯어 먹고 있는 애도 뭐 농사는 그때 맞아. 저주를 아직 안 받았는데 농사 안 짓게. 내가 먹고 있는 거 옆에 와서 사슴이 와서 같이 먹어도 얘도 먹어야 되고 나도 먹어야 되고 하는 거니까 얘가 더 많이 먹으면 내가 못 먹지 이런 개념이 없었거든. 얘도 잘 먹어야지 나도 잘 먹어야지 이런 개념들이 있었을 건데, 이제 그 선악과를 먹고 나오면서 생각하기로 내가 많이 얘가 많이 먹으면 내가 많이 못 먹는데 얘가 그러면 얘를 그러다가 이제 더 발전해서 쟤를 잡아먹을까? 쟤를 잡아먹게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잡아먹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 가고 있는 이치적인 것들을 잘 보셔야 된다고. 영적인 그 유해 안에 빠지면 이 영적인 게 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은혜 받는 그 부분에만 초점 맞춰서 이게 그럼 루즈하게 아주 길어져요. 그래서 이제 더 편해라 라고 했더니 편한 것도 더 길어져서 아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뭐 신앙적인 거 얘기하는 것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길어진다고. 그거 기뻐서 하라고 했으니까 다 풀어놨잖아요. 뭐 헌금이면 헌금, 십일조면 십일조, 성경 보는 거면 보는 거, 기도면 기도 다 풀어놨잖아요. 그냥 리얼심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로 해라 라고 하는 게 종교생활 열심히 하던 그 사람들이 그 하던 행위를 정말 풀어난 눈 중에 기뻐서 이렇게 넘게 되면 그때 이 땅에서 풀리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땅에서 잘 풀려서 천국 되는 거를 보게 맛보게 해주려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종교생활 어느 정도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건 여기서 천국 이룬 자나 죽어서 가는 거나 똑같아. 차라리 그 방법을 선택하든지.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천국을 맛보냐는 거죠. 일단 하나님을 만났어. 그리고 이 부분들이 됐으면 일단은 마음이 편해져요. 그걸로 알아. 이게 잘 가고 있는지. 내 마음이 많은 면에서 편해져. 걸리는 면도 있죠. 껄끄러운 면도 있고 하는데 많은 분야가 많은 것들이 편해져요. 저라고 왜 걸리는 게 없겠어요. 불편한 거 아직 많이 있어요. 근데 해봤더니 불편했던 것들이 편해지는 그걸 알게 되는 그것 때문에 아 저것도 더 편해졌으면 좋겠다. 저것도 하나님이 이 마음을 잡아갖고 이게 더 편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부분들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점점 이 땅에서 좋은 게 많이 되는 걸로 되도록이면 여기 그래서 많이 연결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니까 여기가 더 잘 돼야죠. 백날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던 코인 언젠가는 다시 살려주시겠지 하고 있는 그거? 그 개념이 이제 아니죠.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건 무슨 개념이냐면 일부러 더 그 코인을 더 투자하고 뭐하고 이렇게 막 이제부터 하나님 나 이거 마음 가볍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다 내려갔으니까 이렇게 내려갔을 때 이 내려간 장에서 좀 더 사둘까? 언젠가 올라가지 않겠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이게 된다고 하면 좀 더 올라가지 않겠어? 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란 얘기지. 차라리 로또를 사. 하던 짓에 뭐 얹혀서 하는 거 안 하신다니까? 그건 맨날 하고 있던 거에 다람쥐 책바퀴 도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고 있던 짓을 계속 그거에다가 이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더 이거 하면 원래 하고 있던 거에 뭘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했죠 제가. 피아노 전공자가 엄청 피아노 잘 치는데 이 사람이 은혜를 딱 받았더니 그 제가 피아노를 달란트로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니까 가서 이렇게 예배 중에 피아노를 치겠습니다. 물론 잘 치겠지. 뭐 기교가 기똥찰걸?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실리냐고. 이건 다른 얘기죠. 그 사람이 물론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은혜 받아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영향들은 다른 곳에서 먼저 나타나지. 그 사람이 먼저 마음이 많은 영역들이 편해지고,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껄끄러워하지 않고, 이것들이 먼저 나오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얘기하고 싶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달라져. 원래 사람들이 다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은 그걸로는 또못 알아봐. 피아노 전공자랑 똑같아. 원래 그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못 알아. 먼저 마음은 편해야겠죠. 기본. 그리고 사람들은 역시 끊이지 않아야겠죠. 그리고 뭔가가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이 힘들어하던 부분들이 풀리는 걸 보여줘. 풀려서 이 땅에서 그 부분이 천국같이 되는 걸 보여줘. 그 자녀들이 잘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가족이 풀리는 걸로 보면 그때서야 아, 저 사람은 정말 은혜 받은 것 같아. 뭐가 이렇게 다잘 풀리고 잘 되더라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근데 피아노도 이제 치네? 하는 그때 그 피아노가 다른 거에 묶여서 인정을 받아서 그 피아노에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개념들이 중요하다고. 어쨌거나 온 지구 안에 있는 이유 때문에 그것도 지금 온 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랑 엮여 있죠. 그 양자 역학에 가끔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시크릿도 얘기하고 목사님들도 얘기하고 한데 이게 그 영성적인 영적인 거 보이지 않는 세계의 희한한 그 현상을 예를 들을 때 그냥 예로 쓰는 거고. 양자 역학과 같이 우리가 이미 기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버린 거, 맨날 얘기하죠. 사춘기, 그리고 갱년기, 이렇게 인정을 다 해버리면,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난 그런 거에 노출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믿음이 완전히 내가 견고하게 서 있으면 그게 안 오겠죠. 근데 갱년기가 오더라고. 온 세계가, 그날 때가 갱년기야! 갱년기라고 임마! 그때가 갱년기야!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나이 때 나도 갱년기를 남들보다 느슨하게 맞을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게 갱년기야? 갑자기 자다 등이 뜨뜻해? 이게 갱년기야? 와 신기하네. 나도 이걸 겪네. 이러면서 갱년기 이걸 알았죠. 이거 같이 이렇게 가는 거가 모든 원래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인정해버린 그 내용대로 흐르는 거. 야 너는 못 배웠으니까 너는 뭐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당연히 못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못 사는 걸 당연시하면 못 살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인정해 버려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은 힘들을 모아서 그걸 고정해 놨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양자역학에는 얽힘 현상이라는 게 있어서 얽혀 있어요. 얘가 나랑 얽혀 있어서 내가 뭐가 잘 돼. 그랬더니 얘도 같이 딸려 올라와. 이렇게 딸려 올라와. 이렇게 딸려 올라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얽힘 현상은 표현하기가 어려워. 내가, 우리 둘이야. 이렇게 우리 둘인데, 시험을 봤어. 한 명만 뽑혀. 근데 내가 1등 해야지. 내가 뽑혀야지 해서 내가 뽑혔어. 내가 뽑혔어. 한 명만 뽑으면 돼. 뽑혔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는 떨어지죠. 같이 올라오는 게 아니죠. 한 반에서도 60명이 있어도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내가 막 올라갔더니 누군가는 떨어져. 떨어져. 그런데 얘랑 나랑 친구야. 근데 얘에 따라서 나도 공부 같이 해봤더니 얘가 막 반에 성적이 올라가니까 얘도 같이 올라가. 등수가. 이건 뭐야? 이건 얽혔는데 같이 좋아지는 거잖아. 얽혔는데 같이 좋아지는 것도 나올 수 있지만 얽혔는데 상대가 올라갈 때 밀어내는 것 같이 N급 같이 이게 이렇게 쭉 밀려나가는 것도 있고 끌어당겨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나올 수 있고 이 얽힘은 표현하는 이게 상대적으로 달라요. 그래도 어쨌거나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 내가 1등 했으니까 너는 떨어져야 되는 거고 이런 개념 같이 영향을 미치는 거를 얽힘 현상에 그냥 편하게 설명해 주면 제가 편하게 설명해 주면 그런 관계예요. 그럼 이런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영성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얽혀 있는데 숟가락 하나라도 이 지구 지금 나랑 얽혀 있는데 이 지구에 같이 살고 있어. 동일 시간대에 동일 이 지구라는 공간 안에 들어와 있죠.
그리고 더 얽히려면, 나랑 더 얽히려면 우리 나라에 있죠. 우리 나라에 있고, 그리고 유튜브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예배를 드리죠. 가끔 생각할 때 드리죠. 마가다락방 들어오죠. 선교방에 들어와 있죠. 여기 얽혀 있죠. 이쪽으로 헌금하고 있죠. 11조가 됐든 뭐가 됐든 헌금하고 있죠. 다 얽히면 이렇게 얽혀서 이들이 지금 추구하는 이 신앙관들에서 기인해서 이 땅이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갈 때 이거를 같이 쭉 이렇게 올라가시겠느냐 라고 해서 나도 여기 이 땅에서 이걸로 형통해져 보겠느냐, 내 힘 말고 하나님 힘으로 형통해져 보겠느냐 하고 하는 사람이면 이 얽히면 얽혀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같이 가는 중에도 여기서 영적 유의에 빠지면 이렇게 올라갈 때 이 기간에 같이 오지 않고 걸쳐져 있으니까 뭘 크게 잘못된 거나 이런 건 없겠지만 루즈한 상황들 아니면 책받기 도는 상황들이 더 오래 나올 수 있다고. 같이 마음 편한 구석들이 더 많아지고 잘 되는 구석들이 더 많아지는 그거는 그걸 빨리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놔버려야 돼요. 저번 주 설교도 죄책감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죄책감 갖고 있는 거 그 부분도 그거부터 놓고선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제는 집사님 한 분이 너무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심해져서 이제 정신과에서 먹는 약이 최대치를 받아서 먹게 됐는데 그래도 효과가 없고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일을 할 때 내가 이게 도저히 이제 안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낙담이 되고 이걸 이제 다 놔야겠다는 생각이 돼서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 찾아왔고 기도를 해주게 됐죠. 그분의 배경을 잠깐 얘기하면 사촌들 온 집안에 사촌들이며 자기 직계 가족 안에도 정신과 병력들이 좀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새 정신병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뭐 우울증약 타먹는다고 뭐 그게 욕은 아니잖아. 정말 힘들고 어려우니까 가잖아. 그런데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그 약을 먹고 아예 생활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사촌 언니 중에 있고 자기 집안에도 있고 동생이 그렇고 뭐 옆에 또 사촌들 누가 그렇고 하는데 그 정도가 그 약을 안 먹는 사람은 없을 정도고 더 심하게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있을 정도로 들었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가. 온 집안이 그러고 있으니까. 큰 집에 사촌 언니도 그러고요. 그 사촌 언니 동생도 그러고요. 우리 집에 내 동생 뭐 언니 뭐 여기 이쪽 집에 또 뭐 이렇게 하는데 온 아버지 쪽으로 이 직계로 온 가족이 말도 안 되는 누가 들어도 그게 진짜? 그럴 수 있어? 할 정도로 말도 안 돼. 하는데 교회를 나가고 있잖아. 그렇게 해서 다니고 있었잖아. 그리고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초창기에 이렇게 한참 귀신 쫓고 축사하는 거 이거 맨날 하고 있을 때니까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해보고 싶은 거야. 이 귀신을 다 쫓아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이러지 말고 그 온 가족들을 한 집안에 다 모아놓고 저를 초대하십시오. 그럼 제가 가서 왜냐면 이것들이 계속 핑퐁 치듯이 옮겨 다니니까 한번 다 붙잡아 놓고 한번 축사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죠.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가서 아버지한테 전했나 봐.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답이 오셨냐면, 야, 또 어떤 목사가 그래? 이제 더 줄 돈도 없어. 아, 네. 못 갔죠. 못 갔어요. 못 했어요. 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나마 이분은 신앙적으로 매달려서 교회에서 막 봉사도 하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다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런 신앙적인 내용들이나 이런 신앙관은 아무리 선교방에 있더라도 제대로 이렇게 뭔가 누리지 못하고 들어가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이 이제 그 열심히 하던 거에 대한 걸로 종교적 생활로만 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한계가 오니까 이제
그 상황에 도달한 거예요. 본인도 그 상황에 도달했구나라고 느꼈는지 이제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어제 축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뭔가 여러분 어저께 기도에 들으신 분들은 알지만 뭔가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되게 본인이 그 상태에서는 좀 후련해지고 좋은 것 같았어요. 하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한계치까지의 약을 평소 먹던 거에 한계치까지를 처방해서 먹었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오늘 이렇게 좋았고 은혜 받은 모양이면 약을 끊어라. 그리고 그냥 나 죽었어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해봐라.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했더니 그래도 약은 그래서 내가 다 그럼 원래 먹던 만큼만 먹어라. 그래도 그건 좀 그거 가시면서 한 얘기가 그래도 그러면 다음에 이렇게 또 오면 안 되냐라고 이제 간사님한테 얘기했다는데 뭐 상태 보고 호전이 있으면 그건 그때 가서 또 보겠지만 그게 쉽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여기 기타 치던 애 어디 갔어? 이쪽으로 갔어. 이러다가 또 말씀도 못 나올 것 같아서 몇 시에요? 시간 좀 보여주세요. 자, 말씀 하나 나누겠습니다. 제가 공부할게요. 마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잘못 읽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왜 이 성경 구절을 보냐면요. 베세다의 지방에 들어갔는데 다른 어떤 지역보다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잘못 읽었던 그 구절 같이 많은 그 역사를 보여주셨는데도 그 베세다의 마을 사람들이 완악해. 그러니까 잘 믿지를 못해.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이거 어제 그 경우와 같죠. 이렇게 은혜를 받은 듯해. 은혜를 받은 듯 여기에 자기가 갖고 있던 믿음의 그 불모지 지금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그 불모지의 영역 안에 있던 사람이 이야기를 잠깐 받으면서 기대하면서 혹시 내 눈이 나을까 해서 예수님에게 안수를 받는 것 같이 기도를 받았겠죠. 받고 나서 좀 뭐 다 나왔든 지금 보시면 알지만 처음에 확 예수님이 하셨는데도 처음에 사람을 다 본 게 아니잖아. 그냥 나무 같은 게 걸어다니는데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예수님이 아 그래? 아직 좀 한 번 더 해야겠네 하면서 한 번 더 해주신 거죠. 안수를. 네? 그만큼 완악한 거예요. 이 고을 안에 있던 이 영적 분위기가. 그래서 거기서 못하겠으니까 그 사람을 베스다 마을에서 빼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이 마을 밖에 데리고 굳이 안수해 주기를 마을 사람들이 걔를 데려다 놓고 그래 어디 한번 너 해봐라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모양새를 다 봤더니 다 믿지 않고 그 불신하는 놈들이 나를 테스트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걔를 잡아다가 그 마을 밖으로 나가서 안수를 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껏 이제 두 번이나 안수해서 다 나왔는데 예수님이 주의사항을 주시잖아요. 그 마을에 다시 들어가지 마라. 마을에 가지 마라.
어제 저와 같은 동일한 항상 오실 때마다 얘기, 이제 봉사하는 것 좀 그만두세요. 그 교회 그거 하고 있는 것도 그만두시고. 아니요, 그래도 제가 그거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걸로 살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 여기도 많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많잖아. 그랬던 사람들 많잖아. 그게 뭘 놔야 되는지, 뭘 자유해야 되는지, 그 마을에 돌아가면, 다시 가면, 그런 신앙관 안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 율법적인 거, 그리고 내가 잘해야 되는 거, 말씀은 머리로 기억하는 거야, 말씀은 머리로 기억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고을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위생장갑, 이렇게 얘기 안 해주신다고. 왜냐면 말씀 안에 가득이기 때문에 만날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이 내용 안에 들어갈 때까지. 지금 여기다 숟가락 걸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신앙관에. 나도 다 갔다 함도 아니지만 이 신앙관에 숟가락 걸쳐서 이 땅에서 내 새끼들 잘 되는 거, 이 땅에서 가족들 잘 되는 거, 이런 걸 보고 이 땅에서 내 마음 편한 거, 어떤 영역에서 그런 거 너무 외로워서 죽을 것 같아서, 너무 외롭고 힘들고 죽을 것 같아서 용 한 마리 그렸어요. 그 용이 나를 버티게 해준 힘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나 봤지. 그런 사람도 있죠. 문신하는 사람들 중에. 단순히 이쁘게 치장하는 걸 남들 보여주는 그런 개념도 아니고. 에? 뭘 하고 있는지 봐야 된다고. 그 호암들이, 그 외로움들이, 뭔가 채워야겠다는 것들이 세상 쪽에서 나오면 채워도 채워도 끝도 없어요. 성경을 받았는데도 그런 집회나 찬양이나 이런 걸 들을 때마다 좋아, 그래, 나 이거 맨날 이거 들어야지, 그거 또 한다냐, 그거 해야지, 이렇게 하고 하면, 그게 성경은 받았는데도 그분도 다 받은 사람들이잖아, 방언도 하고.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게 가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기도를 해주는데 갑자기 막 오열하면서 막 방언하다가 막 하다가 방언하면서 막 끌어오르다가 갑자기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하더니 막 하면서, 뭔가 우리가 볼 때는 기도하면서 뭔가 발산되고 이렇게 뭔가가 풀어지는구나, 뭔가가 좋은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막 오열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가 소리를 지르고 있잖아.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다고 생각할까? 이성이 판단을 하는 거, 이제 이성적으로. 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정말 이거 다 벗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뭐라고 하냐면, 나가! 나가라고! 나가! 막 이러더라고. 이성,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귀에다 대고 있죠. 나가라고 한놈 나가. 걔가 죽기 싫은 거예요. 걔가 죽기 싫어서 이렇게 영적으로 터치를 당했더니, 그래도 그 집회, 그 찬양, 그런 거 영성하는데 더 쫓아다녀. 그럼 너 이거 되게 좋지 않아? 마지막에 걔가 잡고 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걔가, 나 그걸로 쫓겨나고 싶지 않아. 내가 너 그거 더 좋다고, 좋다고, 아이 좋아라, 아이 좋아라 생각하게 해줄게. 그래서 여길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걔가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걔가 아직 코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걔가 내려놔지면 재정 풀려요. 그 마지막에 걔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걔가 내가 아니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카톡이 왔어요. 어제 나가라고 하는 애가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뭐 이런 거 증세 있을 때마다 이 마귀들아 나가라, 이뭐 사단들아 나가라, 이런 거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네, 그거 이제 그만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삼키라는 뜻에서, 나를 삼키시라는 뜻에서 그냥 나는 없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살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해주세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나는 죽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내 영, 내 영이 이미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 안에 있어요. 그내 영으로 다시 이 혼, 마음하고 생각, 육체까지 살게 하는 방법, 맨날 하는 얘기 똑같잖아요. 결론 또 오면. 그렇게 오면, 그게 와, 그렇게 오면
다른 거 하고 있어요. 로또를 사든지 코인 하던 놈이 로또를 하든지. 말도 안 돼. 로또는 한 물도 없고 그잖아. 근데도 모르지. 하여튼 제가 하는 얘기는 다른 방법으로 가서 그거에서 재능들이 풀어지는 거. 원래 관심 있던 분야. 아, 피아노 100점, 난 피아노 전공자 되다 은혜 받았잖아. 기름부음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교회 가가지고 나는 바로 찬양 이거 피아노 내가 맡아야 돼. 대부분 맡게 해줘요. 그런 사람들은 저명하잖아. 유명하잖아. 유명한 사람들의 아들이라잖아. 그러니까 너 그런데 신학도 했어? 그럼 너 우리 교회에서 너 전도사야. 그렇게 해줄 수 있어. 그런데 기름 부음이 안 가잖아. 은혜가 안 가잖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고 지금 영적인 얘기하는데 이런 영적인 얘기할 때마다 부담되고 뭔가 이렇게 비릿하고 하면 뭐하러 하나님 믿어요? 가서 굿을 하지. 굿이 훨씬 빠르지. 절에 가면 더 빨려요. 더 빨라요. 항상 뭐라고? 걔네들은 조건이 있잖아. 너 인어공주 너 다리 줄 테니까 네 목소리 내놔. 아니 어떤 부모가 그 짓을 하냐고. 걔네들은 꼭 종교형들은 그런 걸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잘 점검해 보세요. 하고 있던 패턴에서 아직 문 놓고 있는 거뭐 있나? 그 막연하지만 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이 얘기하는데 되게 또 설득력 있네? 하고 했으면 그 설득력 있다라고 생각한, 그래, 걔까지 다 싸잡아서 하나님이 삼키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 게 방언하면서, 크리나게, 방언하면서도 그 뜻을 마음과 생각에서도 알게 되고 행동으로도 옮길 수 있는 상태가 오른다고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살던 마을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마을에서는, 쟤, 그 목수 아들 예수 아니야? 근데 쟤가 뭘 한다고 해? 하면서도 인정 못 받았지만, 그 마을 안에서 병자 몇몇을 고칠 뿐 기적을 행하지 못했대요.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아우, 쟤가 뭐가 특별해? 쟤가 내 사위 아니야? 쟤가 우리 제고 아니야? 뭐, 보통 때 생활할 때 내가 다 봐갖고 아는데, 그 생활하는 모습에서 보면 아뭐 별로 그렇게 막 덕이 돼. 근데 또 설교할 때 보면 또 들어줄 만해. 그리고 또 뭐가 있긴 있나 봐. 사람들 보이니까. 그 김에 우리 태균이 양균이도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걸 넘어야 된다고 이걸. 그래서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능력이 못 가지니까 예수님도 못 하셨대잖아. 그래서 결국 몇몇의 환자를 고칠 뿐 그것을 이상히 여겼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우리 집 식구들이, 우리 그 가족들이,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그만큼 이렇게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잘될 거라는 그거에 대한 기대치들이 그걸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했는데 그 이상히 여겼더라의 그 이상히는 뭐 깜짝 놀라는 다른 그 성경 단어에서는 뭘 하다가 깜짝 놀라며로 주로 쓰이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인데 가끔 이상히로 쓰여지는 단어이기도 한데 그냥 놀라는 게 아니고 깜짝 이상히 여겨요. 오 이걸 왜못 믿지? 이렇게 여겼더라 이거예요. 그냥 단순히 점잖게 이상히 여겼더라 이런 단어가 아니고 어? 얘네 왜 이래요? 이렇게 여겼더라. 왜? 왜 태균이 아직 안 풀려? 여겼더라.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들어와. 들어오라고. 왜 어쩌다 몇달 만에 나온 거야? 이상히 여겼더라. 이상히 여겼더라. 어쩔 때 그런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왜못 믿어? 나 보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